지은 지 50년에 가까운 해남 군청사가 새로 짓게 됩니다. 그런데 신축 부지를 놓고 지역 내 의견이 크게 나눠지면서 갈등의 씨앗이 되고 있습니다. 문현철 기자가 보도합니다. 건물 곳곳에 균열이 가고 수차례 개축으로 복도와 사무실 공간은 미로처럼 얽혀 있습니다. 지은 지 47년 된 해남 군청은 콘크리트 건축물은 수명이 다했고 안전진단에서도 심각한 수준인 D등급 판정을 받았습니다. 이 때문에 해남군이 청사 신축에 적극 나서고 있는데 문제는 신축 부지입니다. 현 청사 부지와 청사 뒤편, 또 해남읍 외곽 등 세 가지 방안을 놓고 주민끼리 입장이 크게 엇갈리고 있습니다. 한켠에서는 상권 붕괴나 원도심 공동화를 우려하고 다른 한켠에서는 장기적인 도시 발전을 내세우고 있습니다. 신청사 관련된 부지는 우리 주민들 입장을 잘 고려해서 신중하니 해남군의 100년 되기를 위해서 잘 선정해야 된다고 저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해남군은 주민 설명회와 용역을 통해 다음 달까지 최종 후보지를 결정해 올 하반기부터 사업 착수에 나서겠다는 방침입니다. 올해는 주민 설문조사와 추진위원회에서 부지를 선정하여 2019년 완공을 목표로 추진 중에 있습니다. 청사 신축에 필요한 사업비는 지금까지 조성된 기금을 포함해 자체 재원만으로 해결할 계획입니다. 그러나 신축 부지 선정 문제는 쉽지 않은 걸림돌입니다. 지역 갈등과 분열을 줄일 수 있는 해법이 요구되는 상황입니다. MBC 뉴스 문현철입니다.